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싱글의 미치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는 건좀 스코어 좀 줄여보고 좀잘 치고는 싶은데 그냥 90대 치고 100대 치려고 골프라는 건 아니죠. 뭐 100타를 치면 90타 치고 싶고 90타를 치고 싶으면 80타를 치고 싶고 80타를 치고 싶으면 우리의 꿈인 70대로 진입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골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한게 싱글의 위치다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느끼신 게, 와, 이병욱이는 완전 겁쟁이야. 프로여서 막 공격적으로 칠줄 알았더니, 완전 겁쟁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와, 진짜 얍사바네 저렇게 치니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막 빛이 역광으로 들어올 때는 그렇게 촬영을 안 해요. 그런데 경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께 들제 얼굴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이 홀을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해서 아 오늘 여러분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 싱그레 미치다 오늘 이 홀은요 381야드 약간 오르막으로 형성된 파4홀입니다 양쪽에 이제 집들이 이렇게 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야 이거 좌우측에 나무들이 페어웨이는 넓은데 나무를 안쪽에다 심어 놔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구질이 페이드냐 드로우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 페이드라는 구질이 여러분들칠수 있어요? 안 하기로 했죠 그냥 옥스윙을 치게 되면 드로우나 약간 훅성 구질로서 구질이 나온다. 연습 과정이라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뭘 보면 되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오른쪽에 카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오, 어, 페어웨이는 비교적 한 30m 정도로 넓고, 그러면 가운데로 조준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행여. 훅이 만약에 난다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서 핀 공략을 할때 장애물이 있을 건가? 그럴 때특별하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페어웨이 가운데를 딱 조준을 해서 보통 팅그라운드 왼쪽이나 가운데 근데 저는 이제 왼쪽 조금 왼쪽에다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서 딱 봤을 때 저쪽 앞쪽에 이제 카트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카트 쪽으로 공이 날아가고 돌아서 페어웨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3 8 1야드는 드라이버를 쳐야 하는지, 페어웨이 우드를 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홀이에요. 그런데 우린 뭘 배웠어요? 여포존. 스몰 스윙을 쓰는 겁니다. 스몰 스윙은 내가 쓸수 있는 거리의 80%를 낸다고 그랬어요. 허리 쪽에서 꺾어서 칠수 있는. 왜? 아, 쳐서 원호시키면 뭐할 겁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자, 봅니다. 저는 페어웨이 가운데를 조준을 했고, 스윙을 거의 뭐 이게 스윙인가 싶을 정도로 저쳐 때려로 가보겠습니다 옥스윙 완벽하게 맞았고요 한 220에서 230 야드 한 210m 아주 예쁘게 날아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250 야드 한 225m 정도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스몰 스윙의 위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80% 정도의 거리 또 힘을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서 딱 공만 맞출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싱글 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싱글에 한번 미쳐보려면 스몰 스윙과 미들 수 있는 미들 스윙, 미들 스윙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130야드, 그러니까 한 115미터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노멀 클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칭 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클럽은 46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 피칭 외지는 뭐 48도, 뭐 46도 그 정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핀이 뒷 핀이고, 그리고 왼쪽에 그라스 벙커, 뒤쪽에 벙커가 있고, 우측 그린이 공간이 넓어요. 그러면. 싱글을 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싱글이라고 해서 어, 난 지금 100개 치는데 날더러 지금 싱글 친다고 이런 거 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싱글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뿐이지, 스코어를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스코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싱글에 미치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딱 봤어요. 그러면 뒷핀이에요. 그럼 뒷핀보다 많이 길게 갔어. 약간 뒷바람인데. 그러면 거기서 어프로치하면 핀까지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핀도 왼쪽 구석에 꽂혀 있어요. 행여나 옥스윙을 하다가 왼쪽으로 감기면 그린을 놓치게 되면 핀까지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130야드 정도, 115미터 정도 되면 저는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지만 일단은 그래, 쓰리퍼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프로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싱글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3퍼팅을 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 점을 명심하고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핀이 왼쪽에 꽂혀 있지만 우측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우측에 나무 한 그루가 실제로 한 7, 8m가 될것 같은데 그쪽에 떨어진다면 퍼팅 거리가 좀 남는다 하더라도 어,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핀이 지금 뒤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한 130까지 다 치면 안될것 같고 125 정도. 그러면 제가 미들 스윙을 했을 때그 정도 날아가는 건데 저는 무슨 스윙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스몰 스윙. 옆 포존에서 제가 힘을 쓰는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슴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로 빼더라도 허리 쪽에서 치는 거. 그리고 아이언을 할때 특히나 중요한 건 바닥을 체크한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옥 스윙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나무 쪽. 대신에 제가 나무로 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 어깨는 핀 정도를 가리키게 되고 제가 이 공을 치려고 하는 떨어뜨리고자 하는 쪽이 나무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어깨는 핀을 보고 있고 조준은 나무 쪽. 공은 나무보다 약간 오른쪽이나 아니면 나무쪽으로 출발할 거예요. 왜냐면 외치는 그렇게 많이 틀어서 치질 않으니까. 그리고 스몰 스윙. 오, 딱! 나무쪽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전략이 잘 먹혔는데, 과연 이 안전하게 공략한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그 나무 방향 쪽에 지금 떨어졌어요. 그것도 핀 하이로. 그러면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핀을 공략을 해서 이쪽으로 나갔으면 공간이 채한 2, 3m 밖에 되지 않아서 내리막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역광이었는데 이제 저쪽으로 <laughs> 빛이 들어와서 지잘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실 거예요? 어프로치 하다 보면 쭉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붙었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제가 뭐 친구들하고 친선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갔다 하면 스코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는 거리가 뭐한 100m다 아니면 뭐 150m다. 그 안에 들어오면 공격적으로 쳐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 내가 스코어를 실수를 하지 않고 지키는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린 센터 플레이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다행히 핀이 왼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로 샷을 했는데 굉장히 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찌는 왜 돌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외찌를 옥스윙을 한다고 해서 왜 왼쪽으로 쫙 감기지 않나요? 당연하죠. 딱 공이 맞는 순간 위로 팍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발을 하면 일단, 왼쪽으로 휘는 것보다 위로 출발하는 쪽으로, 어 관성력이 걸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드로우성이 걸리는 그 양은 긴 클럽보다는 적게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퍼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 실수하지 않는 369 퍼팅 살짝 드릴게요. 369 퍼팅에 대해서 앞으로 지겹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369 퍼팅은 뭐냐면, 그냥 세 걸음당 백스윙을 10cm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에서부터 재도 되고, 공에서부터 재도 되는데, 여기에서 티나게 막, 하나, 둘, 이렇게 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아주 아무도 모르게 탁 퍼터 들고 있으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하지만 머리는 숫자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딱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걸음 정도의 약간 오르막이에요. 3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숫자가 가장 가까워요? 약간 오르막이니까 열한 걸음인데 약간 오르막. 12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12 걸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발걸음 재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재라고 그랬더니 딱해 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출발을 안 한다 해 놓고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1걸음이지만 약간 오르막 그래서 12걸음을 봤죠 그런데 3.6.9 법칙은 세걸음당 어, 백스윙을 10cm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10cm, 10cm 그러면 세걸음이 가고 20cm, 20cm를 빼면 6걸음이 가고 30을 빼면 9걸음, 40을 빼면 12걸음 50을 빼면 15걸음이 가요 근데 그 공식은 그린 스피드가 2.5에서 2.8 정도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빠른, 뭐, 2 9에선 3대가 들어가면, 4, 8, 12 공식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cm를 뺐을 때, 4걸음이 굴러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린이 빠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 20, 30, 40. 발폭 하나 정도를 갖다가 한10 정도로 보는데, 한코 4개 정도. 그럼 여기에서 한 요쯤 되겠구나. 그 계산을 해놓고, 여기에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사이드 블로 그런 걸 떠나서 퍼팅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한 퍼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요 정도가 지금 저한테는 40cm예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데 그거 뭐 어차피 붙일 거니까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약간만 발 하나 정도만 우측을 보고요. 여기에서 40cm만 쳐볼게요. 40cm 쳤어요? 오어떠요 거의, 지금 들어갈 뻔 했죠? 거의 들어갈 뻔 했어요. 지금 홀에서 한 5cm 정도 벗어났는데, 여기에서 딱 하니까 팟 세이브를 한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내리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몰래 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여덟인데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아두 걸음 정도를 뺄까? 그럼 여섯 걸음. 여섯 걸음을 3으로 나누면 2. 그러면 20cm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때한이 정도가 20cm죠. 아유 나는 퍼팅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 20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을 딱 치잖아요. 어때요? 오케이 거리 딱 간다니까요. 공식을 아주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토대로 해서 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오늘도 성공적으로 파세이브를 했습니다 싱글의 미치다 시간 계속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 남겨 주시면 코스에서 아주 샅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질문 남겨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공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p g 클래스 A 싱글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육대!